제3회 미혹관또 정기 연주회 겨울 나그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숨막히게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의 문득에 섰습니다.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 말년의 가장 어두운 정서를 보여준다는 평을 듣습니다. 말년이라고 해봐야 겨우 30세였습니다. 슈베르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겨울 나그네로 인생의 쓸쓸함을 노래하고는 바로 그 다음 해에 31세의 가난과 병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날씨가 슈베르트의 인생처럼 연가곡 겨울 나그네처럼 느껴집니다. 겨울 나그네는 제1부 12곡, 제2부 12곡, 총 24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로 구성된 밀러의 시 겨울 나그네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여서 발표한 뒤에 밀러가 12개를 덧붙여 개정 보증편을 발표하자 슈베르트가 그 개정 보증편에 또 12곡을 붙여서 연가곡 2개가 합하여 새로운 연가곡 하나가 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연주에 저희 회원 전원이 출연하지만 겨울 나그네는 연가곡이기 때문에 곡과 곡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고 이어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1부 12곡 연주 후 5분의 인터미션을 가지고 2부를 시작합니다. 박수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 곡인 24분을 마친 뒤 두 번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출연진 모두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내 삶을 통해
Lasse Revunde Ollen.
Oh,
Christine, best in.